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이 제품 뉴발란스의 사사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발란스 제품은 뭐 저희가 이미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테켈라, 퓨론 뭐 이런 모델들이 주력 모델로 가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니트 타입의 축구화가 새로 이제 퓨론 6.0, 6.1이었나요? 뭐 거기서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기도 하고. 그래서 뉴발란스 축구화가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좀 혁신적으로, 물론 사실상 테켈라나 퓨론 모델만 보더라도 그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뉴발란스가 본격적으로 축구화를 생산하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비춰보면 제품의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기술적 컨셉상으로는 사실은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에 크게 사실 뒤질 것 없을 정도로 제품의 완성도 높았었습니다. 다만 뉴발란스 축구화를 사용을 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용한 선수가 많으려 그러면 뉴발란스 쪽에서 막대한 홍보를,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광고 마케팅이죠. 그래서 광고 마케팅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 하는 것들이 그 축구화에 판매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과거에 사용했던 선수들이 이제 뉴발란스 초기 제품들이 나오고 나서 몇몇 선수들이 사용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이 사용을 중지하고, 지금 뭐 이제 대표적인 선수로 남아 있는 게그 리버풀의 마네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 사실은 이제 유럽 축구 리그에서 뉴발란스 축구화를 신는 선수를 보기는 쉽지는 않죠. 예. 아무리 이제 경기를 봐도 역시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경기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 유럽 축구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유독 일본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미국 뉴발란스가 미국 회사이긴 하지만 미국 현지보다도 일본에서 오히려 이런 뉴발란스 축구화들이 더 많이 사용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독특하게도 모든 브랜드에서 자국에 맞는 축구화를 각 브랜드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일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제 모든 브랜드가 뭐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일본으로 공급되는 제품은 HG 스터드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라스트도 일본식 라스트가 적용이 돼서 뭐 유럽에 런칭되거나 글로벌에 런칭되는 라스트 모양은 약간 다른 족형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대부분이 지금 다 그런 상황인데 뉴발란스도 예외 없이 이 뉴발란스의 사사이 모델에 한해서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사사이 모델의 지금 그 흰색 최신 모델을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이 모델은 원래는 그 리뷰를 저희가 작년에 했던 제품이 요 사사이 모델이 있습니다. 사사이 FG 모델이고, 요 모델은 한국에도 출시가 됐는데, 저희가 이 모델은 이제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축구화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국내 출시 가격이 14만 9천 원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것도 아직 프로 다이렉트 이런 데에서는 뭐 할인을 좀 이제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한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190파운드, 원래 한 30, 40파운드 정도 하던 제품인데 지금 뭐 90파운드까지 할인이 되긴 했죠. 그래도 국내 소비자액보다는 높게 원래 출시가 됐던 제품들이거든요, 이 제품이. 그리고 이 제품이 나오기 1, 2년 전에 나왔던 게 UK 컬렉션인가? 클래식이라는 축구화로 이제 마이 UK원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축구화가 먼저 개발이 돼서 소개가 되고, 그 이후에 이 사사이 모델이 나왔는데, 기본적인 이제 스티칭, 그러니까 물론 스터드나 이쪽은 그 당시 제품들은 이제 당시에 나왔던 뭐 퓨론이나 그런 제품에 사용되었던 그 스터드가 적용이 됐지만, 요 사사이 모델 FG가 나올 때는 요 형태의 그 스터드가 적용이 된 모델이 나왔고, 그러고서 요 축구화는 제가 우연찮게 하여간 아마 할인을 해서 사게 됐나? 하여튼 구입을 했는데 의외로 좋았었어요. 의외로 좋아서 깜짝 놀라서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되게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 축구화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후님하고, 야 이거 리뷰를 하자.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축구화이고, 그 다음이 FG인 전형적인 FG 축구화로
전방에 스터드가 달랑 7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터드에 의한 뭐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축구화에서 이 축구화는 좀 소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 축구화의 저기 뭐지 이 진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던 기회를 만들자 해서 리뷰를 했고, 리뷰 직후에 이제 요 제품을 저희 리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구입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구입을 하셨는데, 그 당시 문제는 뭐였냐면, 이 지금 축구화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뉴발란스는 왜 운동화가 나올 때 그 발볼에 따라 여러 개 나눠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와이드가 나오기도 하고 엑스트라 와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가 나오고 네로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그 종이 같은 경우 최소 뭐 최대 6가지 이상 정도로 나오기도 하는데, 요 모델에서는 축구화는 두 가지 타입으로 D 스탠다드형과 그 다음에 2E라고 불리는 그 엑스트라 와이드 모델이 이제 두 가지로 나왔는데, 그게 2E가 엑스트라 와이드인가요? 와이드인가? 하여튼 그렇게 불리는 모델 두 가지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국내에 뉴발란스 쪽은 아무래도 한국인의 발에 좋형이 서양인들과는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2E 모델을 나오고 D 모델, 그러니까 스탠다드 모델을 출시를 하진 않았는데, 제 경우에는 이 D 스탠다드 모델이 발에 잘 맞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국내 출시된 거는 2E가 나오고, 2E를 구입하신 분들 대부분이 발볼이 너무 늙다고 대부분 반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아마 이 뉴발란스 사이트에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발볼이 늙으신 분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인조 구장에서 축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캥거루 가죽, 뭐 군대 이거는 사실은 캥거루 가죽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뭐 따질 수 있는 건 아닌 게, 캥거루 가죽이 사용된 부분은 요 앞부분이거든요. 요 앞부분이고 이 풀은 아닙니다. 이 뒤쪽은 다 인조 가죽이어서 일종의 하이브리드 타입이긴 한데, 뭐 그래서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149,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나왔고, 할인을 받으면 뭐 사실 아울렛 같은 데 넘어가게 되면 어쩌면 10만 원 이하로도 구입할 수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 축구화는 그 자체로서는 인조구장에서 사용을 하거나 할 때는 손색이 없는 축구화였습니다. 근데 특히 이 어퍼, 그러니까 이 발의 족형도 보통은 제가 그 퓨론이나 테켈라 같은 경우, 야, 예전 퓨론 같은 초기에 나왔던 비자로 이런 모델들은 뉴발란스의 이 축구화 갖고 있는 라스트형과 제 족형이 잘 맞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제일 애를 먹었던 거는 신으면 어느 일정 부분의 발 끝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그 발에 딱 맞는다는 핏감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늘 남아있어서 이 족형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비자로나 퓨론 같은 거를 구입을 해서 직접 그 장기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뉴발란스 축구화의 족형과 관련돼서 약간 우려가 있었고 선입견이 있었던 데 비해서 이 442 모델은 그런 점이 완전히 해소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 적은 스터드가, 스터드의 높이가 까만색 부분이 이렇게 육안으로 보시더라도 그렇게 높지는 않죠. 예, 높지는 않고, 그 다음에 스터드 까만색이 끼워져 있는 부분이 아웃솔 플레이트의 높이와 거의 동일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스터드를 신고 지면, 그라운드에 들어가면 이 스터드 자체가 높지도 않아서 스터드가 이 FG 스터드라는 거를 크게 의식을 하지 않고도 신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았던 거는 뭐냐면 이 전족부 부분, 축구화에 여기는 단단한 하드 플레이트로 두껍게 지금 그 플레이트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주고, 여기 그 하드 플레이트 중간 부분의 높이가 꽤나 높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셔도. 근데 이 앞쪽 부분은 굉장히 유연하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구조 특성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축구화를 신고 인조구장에서 되게 편하게 공을 찰 수 있었다고.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스터드가 이렇게 만지면, 저희가 앞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여기를 이렇게 만지면 이 스터드가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스터드가 그 운동을 실제로 해보면 이게 마치 유동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플렉시블하게 약간씩 움직이는 게 실제로 뛸 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고정된 그 스터드라는 느낌이 없고
이 스터드도 움직임을 잘 받쳐준다는 느낌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축구화를 많이 소개, 국내에 저희가, 그러니까 리뷰를 저희가 뭐, 비교적 빠른 시점에서 이 사사이를 리뷰를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한국에서는 이 모델 이후로, 아니면 글로벌에서도 이 모델 이후로, 뉴발란스가 축구화를 사사이 모델을 업그레이드해서 내놓지는 않았는데, 유독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요 후속 모델들로 축구화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이 바로 이 사사이 요 모델입니다. 프로 모델. 요 프로 모델을 내보낼 때 일본 쪽에서 이제 완전 캥거루 가죽이 아닌 완전 인조 가죽 모델을 빨간색으로 해서 하나 모델이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게 그 SP인가 SH인가 뭐 하는 어떤 그 커뮤니티 상에도 그 모델을 올려놨는데, 그 모델은 완전 인조 가죽의 초경량 모델로, 그러니까 모양상으로 보면 이 축구화와 어퍼의 뭐 라스트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조평, 그 다음에 여기에 뭐그 스티칭 방식이나 이런 처리 가공 방식 이런 것들에 큰 차이는 없지만, 하나는 그 인조 가죽을 택하고 그 다음에 카르보라는 미드솔 쪽에 이제 그 고탄성 소재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천연 가죽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스티칭의 패딩을 줄여버리면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모델이 있어서, 요거는 전통적인 모델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경량 모델로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요 축구화는 지금 무게가 235g 정도, 230, 235g 평균 나온다고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데 비해서, 그 모델 같은 경우는 200g 이하에서 제가 알기로는 196g, 5g 정도 되는 초경량 모델이에요. 그러면서 경량성인데, 이 사용되고 있는 인조 가죽 자체가 굉장히 고강도, 고내구성을 갖고 있는 인조 가죽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고탄성을 유지하는 이 플레이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제품 자체도 굉장히, 일본에서는 사실은 이제 요 제품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던 제품인데 비해서 그 제품이 사실은 그 최신 버전으로 뭐 일본 뉴발란스에 아주 기술적으로 이제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이 제품을 먼저 그 선호를 하고, 이 캥거루 가죽 모델에 대해서 이미 사사이 버전에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모델을 저는 우선 선택을 하고, 이 모델을 리뷰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요 모델 HG로 나왔지만 스터드 상에서는 달라서, 과연 제가 여기에서 느꼈던 좋은 스터드감을 이 HG 플레이트로서도 제가 느낄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 축구화를 이제 선택을 하고 제가 테스트를 해볼 때는 아마 그 키포인트가 될 사항인데, 어프상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면 텅이 달라진 거는 이제 확실히 보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나왔던 사사이 모델의 폴드오버 통에 비해서 일본 모델은 이제 이렇게 숏통이 됐으니까, 일본은 뭐 일본 이런 축구화를 개발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 디자인을 채용을 해서 일본에 맞게 지금 다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 축구화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랐던 거는 뭐 기존의 어퍼에 관련된 부분 사실 똑같아요, 완벽하게. 예. 그러니까 뉴발란스 글로벌에서도 아마 그 축구화의 이 제조 승인을 할 때, 기본적인 어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의 변형은 허용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사사이, 원래 갖고 있던 사사이 축구화의 기본적인 그 디자인, 컨셉, 그것들은 그대로 다 유지를 시키되, 이제 세부상, 아주 디테일 상에서만 일본식으로 약간의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제일 눈에 띄는 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역시 텅이었습니다, 텅. 이텅 부분이, 그, 안쪽이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메쉬천이에요. 예, 이게 지금 안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메쉬천이고, 메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흰색 라인이 전부 본딩 처리되어 있습니다. 바느질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본딩 처리라는 건 사실은 축구화 제조 테크놀로지에서 보면 사실 흔한 기술이긴 한데요. 어쨌거나 그 흔한 기술이긴 하지만, 뉴발란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서 이런 일본 모델에서 사용됐다는 게그 새로운 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 메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메쉬 자체로는 어쨌든 그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바깥쪽에서 이제 코팅은 인조 가죽으로 얇게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찰이 있더라도 메쉬 안쪽에서는 축구화 전체에 발을 부드럽게
덮어주더라도 외부에서는 공이 닿는 부분에서는 메시 자체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놓은 상태고, 더 디테일상에서 본다 그러면 이 축구화가 가장 놀라운 거는 여기에 보이는 블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그턱 쪽에 쿠션 패드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예, 이 부분이 독특합니다. 물론 이렇게 조그맣게 길이가 전체로 풀로 되어 있지는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가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이게 그 사실 기능적으로 그 축구화의 어떤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요그 축구화 끈이 이렇게 닿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일본인들의 디테일인데요. 가만 보면 이게 지금 요렇게 축구화 끈을 메고 나면 이 축구화 끈을 맨 부분들이 닿아서 발꽉 조여지는 부분, 조여지는 요렇게 끈을 묶게 되면 조여지는 부분들이 발등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쪽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들에 직접적으로 그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 정도. 물론 그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 이거는 둘째 문제고, 다만 축구화를 설계하고 한 사람들이 그런 작은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 축구화에서 다른 브랜드에서 볼수 없는 어떤 다른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그거를 실제 제조에서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턱 하나가 이 축구화는 사실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때문에 이 축구화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형태로 제 눈에는 보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전에 요그 사사이 모델에서는 안쪽이 그냥 이렇게 비닐처럼 되어 있어서, 요즘 축구화들 나오는 여기는 좀 이제 스웨이드 처리가 돼서 그 발의 홀드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비해서 이 축구화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안쪽에 있는 패딩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요 뒤쪽 부분이 비교적 미끄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제 이쪽에 그 부분에서 축구화가 누릴 수 있는 이점, 그러니까 발 축구화가 잘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발의 홀드성을 높인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이 사실은 부족하죠. 왜냐면 약간 미끄러운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이제 매우 기본적인 형태였다 그러지만 지금 현대에 나오는 대부분의 축구화들은 이 부분을 다 이제 스웨이드 처리하는 방식이니까. 역시 그 일본에서 만들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는 스웨이드 타입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스웨이드 타입으로 바뀌어서 현대 축구화의 추세는 그대로 잘 따라가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축구화에서도 지금 이그 플레이트,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이렇게 화면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데요. 이게 그냥 까맣고 저기 뭐 빨갛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이 축구화가 스터드가 예뻐요. 예쁜 이유가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그 처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까만색으로 처리가 돼 있는 부분도 매끄럽고 굉장히 매끄럽고 여기 표면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질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축구화에서 좀 느끼기 힘들 정도로 질감이 좋고. 그 다음에 까만색과 그 다음에 빨간색 보이는 부분들,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서로 이제 다이렉트, 이게 쉽게 말하면 다이렉트 인젝션 같은 거죠. 까만색과 이걸 서로 다른 형태로 결합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 위에 지금 그 스터드는 투명한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보시면. 예. 그러니까 이 스터드가 그 빨간색을 감싸고 있는 형태예요. 꽂혀 있는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축구화들 보면, 어떤 걸 볼까요? 이런 축구화들을 보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런 흰색 스터들이 되게 꽂혀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강한 힘을 받으면 부러져 나가는데 이 일본식 지금 그 HG 스터드의 특징은 요 빨간색이 부분과 그 다음에 요그 투명한 부분 사이가 소켓처럼 이렇게 꽂아져 있는 형태가 아니고 요 빨간색과 그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 위쪽으로 이 우레탄 흰 투명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형태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 웬만한 구장 환경에서는 부러져 나갈 스터드가 부러져 나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더라도 지금 흰색에 까만색 스터드가 꽂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실제로 제가 사용했을 때 부러져 나가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스터드가 부러져 나가나 빠져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았는데 어쨌거나 이 HG로 와서는 굉장히 단단하게
요 스터드들이 딱 고정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구가 갖고 있는 어떤 유니크함이라 그러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식 HD를 이거 글로벌에서 설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일본에서 다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승인이 나면 그거를 외부에서 뭐 이제 원산지가 베트남이기 때문에 베트남 공장으로 보내면 베트남 공장에서는 그 설계를 보고 이제 그대로 생산을 하는 형태인데 하여간 이런 작은 부분 이게 뉴발란스가 그냥 미국 브랜드로 계속 나왔다 그러면 이런 디테일들이 과연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일본에서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면 그런 점들이 굉장히 개선되고 이전 모델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도 제가 가끔씩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운동하는 곳이 그 아침에 이슬이 비교적 많이 내리는 곳이어서 아침 운동을 주로 하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 축구를 이제 뭐 몇 가지를 이렇게 돌려서 신게 되는 이유가 그 축구가 퉁 젖어 버리면 천연 가죽들이 완전 건조시키는데 이틀 이상이 소요가 되니까 그냥 한 개 가지고 계속 돌려 신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세 개에서 네 개 정도를 가지고 돌려 신고 이제 축구를 건조시키고 다시 돌려 신고 돌려 신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제가 요 축구화를 간간히 신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도 많지만 이 축구화를 신고 키킹을 하거나 하게 되면 여기 전체적인 어퍼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 이 축구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지금 전체적인 인사이드 면적이나 뭐 인프론트 면적, 이 어퍼 전족부 이런 부분에 사실 특별한 건 없긴 한데 묘하게도 공을 차면 공을 갖다 댈 때 키킹할 때 인사이드 컨트롤에서 굉장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축구화가 어떤 축구화가 주는 그 특유의 감각 같은 건데 그거를 명확하게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어요. 어떤 구조 때문에 그런 거냐 하는 것들이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이 축구화는 분명히 인사이드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패스를 보내거나 패스를 받거나 뭘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안정감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 축구화가 저한테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구입했던 게 이제 엑스플라이와 그다음 울트라잖아 뭐 이런 모델이고 그 비슷한 시기에 구입했던 뭐 나이키는 아예 신지를 못하니까 대부분 비전이나 팬텀은 다 그냥 이렇게 전시용으로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이 제품과 이제 엑스플라이 4 그다음에 이제 가을쯤에 구입했던 그 내면서 19.1 AG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특이한 특성인데, 물론 이 제품 자체가 설계는 그, 일본에서 설계가 된 건 아니지만, 일본이 지금 만들고 있는 기존의 요에서 갖고 있던 이 어퍼의 장점들은 그대로 다 여기에 반영이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드만 어찌 보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되고 단단한 형태. 물론 이 스터드를 신고, 뭐 단단한 세멘트 박에 올라서더라도 그 축구화의 스터드러의 압력 이런 건 없습니다. 하여간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이렇게 마치 통창인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면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작은 홈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양쪽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홈이? 홈 같은 게 여기 양쪽에 이렇게 절개가 되는데 요 부분이 이 축구화가 이렇게 굽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많이 구부리면 이게 부러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러지지도 않고 굉장히 유연하게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개인의 발에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이 풀레인지의 탄소 섬유 화분 같은 게 들어가는 축구화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쉽게 굽어지진 않겠죠. 대신에 어렵게 굽어진 대신에 탄성 반발력이 높아서 에너지 리터닝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현재까지 요 정도의 이 유연한 그 플레이트, 아웃솔 플레이트의 전족부의 굴곡성은 전반적인 축구를 하면서 뛸 때 우리가 그 에너지의 효율성은 높여주지 않나. 그러니까 편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덜 피곤하고. 대개 일본 축구화를 개발을 하고 그 출시를 할 때 보면 이 친구들이 캥거루 가죽을 전족부에서는 대부분의 이유에서 보면 발에 불필요하게 그 자극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 거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축구화가 점점 신으면 신을수록 발이 편해지도록 그게 일본 축구화들의 공통된 어떤 브랜드든지 지금 예를 들면
뭐 일본 현재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 제품들 중에 아슬레타라든지 일본식 브랜드로 되어 있는 아슬레타든 뉴발란스든 아식스든 미즈노든 기본적인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축구화를 신었을 때 발에 감싸주되 캥거루 가죽이든 어떤 형태의 어퍼든 감싸주되 발에 피로를 주거나 아니면 발에 불편함을 주는 요소를 최대한 제거를 하고 축구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즈노 모렐리아 신는다고 해서 축구공을 더 세게 찰수 있다든지 더 멀리 보낼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아식스의 울트라짜를 신는다 그래서 더 강한 패스를 보낼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더 많은 그 스워브를 보낼 수 있다든지 프릭션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거는 기대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축구화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기본 컨셉은 뭐냐면 발을 잘 감싸주게 하고 그 발을 감싸주고 잘 밀착시킨 상황에서 축구 선수들이 축구 플레이를 할때 축구화 자체가 어떤 그 선수들의 신경을 거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없애는 것들. 그런 요소들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축구화들이 전통적인 축구화의 디자인이나 그 제조 방식이나 컨셉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그러나 작은 디테일들의 변화를 주면서 축구화의 성능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편한 쪽으로 추구하고. 그러니까 성능의 개선이라는 게 실제로는 어째 보면 무슨 이 축구화를 신는다 그래서 100m가 더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어질리티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질리티를 할때 어질리티에 최적화될 수 있는 형태의 핏감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기능적 차원에서 스터드의 아웃솔 플레이트 소재가 바뀌었다. 그래서 무게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좋은 요소긴 하지만 이 축구화와 그 같은 지금 형제로 피를 나눈 형제로 나온 그 뭐죠? 빨간색으로 나오는 뭐 예를 들면 SH 모델인가요? 그 제품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경량색 모델은 무게가 두 축구화상의 무게가 40g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97.6g 정도 되고 235g 정도 되니까. 그러나 그런 차이를 갖고 있고 각각의 축구화의 특징을 서로 다른 특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축구화가 축구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불필요한 요소들이 없고 그 다음에 축구화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발이 아프거나 통증을 느끼거나 하는 부분들이 제거가 돼서 선수들이 편하게 축구화 오직 축구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화를 신고 발의 뒤쪽에 물집이 생겨서 까졌다라든지 아니면 중족골이 너무 타이트해서 피가 잘안 돌아서 저림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은 선수들한테 마이너스 요소죠. 그 다음에 축구화가 사이즈가 약간 커서 발이 축구할 때마다 안쪽에서 움직여서 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것도 역시 뛸때그 마이너스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축구를 하는데 스터드가 너무 높아서 인조구장에서 뛰는데 스터드가 바삭바삭거리거나 아니면 뭐 스터드가 이렇게 유동성이 있어서 불안한 느낌이 든다. 이런 것들은 다 마이너스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선수가 축구 경기 그 자체, 경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자신의 플레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거기에 덧붙여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축구 기술 능력을 정확하게 구사해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갖추고 있을 정도면 아마도 그게 자체가 베스트가 아닌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일본 쪽에서는 축구화가 개발이 된것 같습니다. 축구화의 내부를 보면 사실 또 특별한 건 없어요. 예,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인솔도 사실은 특별하게 예전보다 비해서 더 나아졌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거의 똑같은데요. 이 축구화에서 이전과 아니면 다른 브랜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이하게도 요 뒤쪽 마지막 스터드 뒤쪽을 볼록 튀어나오게 한 부분이에요. 보이시나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도 지금 이게 왜 이런 구조가 왜 생겨나게 탄생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일본에서 나오지만 일본 축구화 사이트들에서도 여기 스터드가 볼록 튀어나온 거. 그 다음에 앞쪽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많죠. 보조 스터드처럼 앞쪽에 튀어나와서 그라운드에 이제 그립성의 앞쪽을 이렇게 스프린트를 해서 나갈 때요 앞쪽에 첫 번째 스터드와 축구화 끝 사이에서 요게 보조가 하나 들어감으로써 지면에 닿아서 발 앞끝으로 스프린트를 할때 그립성을 조금 더 높여준다.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요 뒤쪽에 지금 요그 마지막 스터드 뒤쪽에 요런 식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는
아마도 다른 브랜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뉴발란스 442만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뉴발란스 442의 특징이지만 테켈라나 그 다음에 휴론 모델의 글로벌 브랜드, 글로벌에 출시 모델에서는 이게 없고, 일본에서 나오는 테켈라나 HG 모델에서는 이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거의 구체적인 기능이 뭐그 뒤축에 있다는 거는 결국 착지라든지 점프했을 때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뒤쪽에 블록 튀어나오게 한 거는 다른 어떤 뭐 그런 쪽에서 뭔가 기도 그 한계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디자인상에서 이걸 튀어나오게 만든 거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축구 경기에서 이 뒤축을 얼마나 더잘 잡아주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발이 지면에 닿았을 때 발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구사가 되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거나 요 자체 하나가 이 축구화가 다른 축구화와 다른 점, 그러니까 뉴발란스 일본에서 만든 축구화가 그렇지 않은 다른 그 뉴발란스의 일반적인 글로벌 브랜드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핏감은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 제품의 라스트 자체가 제 발과 완벽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발에 가장 잘 맞는 거는 여기가 조금 더 사실은 그 앞쪽 부분이 약간 더 발을 더 모아주는 형태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제품의 사이즈가 255인데 신으면 이 뉴발란스 요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이 앞쪽에 이 위쪽 부분이 벌어진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최근에 나오는 그 다른 브랜드가 추구하는 뭐 니트라든지 이런 건 소재가 사용이 되어서 락다운 핏을 형성시킨다든지 그런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그래서 약간의 이제 전통적인 축구화에 신었던 느낌 그대로가 구현이 되고, 발볼상에서는 이 제가 지금 일본에서 받은 거는 역시 D 모델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제품이 D 모델과 그 다음에 2E 모델 두 가지가 동시에 출시가 돼서 똑같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일본 제가 판매 이 추이를 봐서 그걸 보면 일본 사람들도 2E를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발볼상에서 뭐 D 정도면 일본 사람들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봐서 D 모델이 아마 그 기본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고 있기도 하고, 저도 D 모델이 2E 모델은 정말 넓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발볼이 넓으신 분들, 발볼이 넓으신 분들 그 다음에 스터드에 있는 모델을 신으면서 이 스터드가 주는 안정감 같은 걸로 인조구장에서 좀 편하게 착용하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패스를 많이 하거나 그러니까 평소 연습에도 마찬가지고 경기 중에서도 그러니까 인사이드 패스를 많이 활용을 하시거나 인사이드 트래핑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의외로 그 패스 컨트롤에서는 꽤 안정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442 모델 일본 출시가 되자마자 일본 친구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구입을 했고, 구입한과 동시에 이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 기본적인 다른 부분에서 이제 이 축구화의 특징은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 여기 지금 이렇게 점이 꼭꼭 적혀 있는데요. 이게 442이에요. 그러니까 442 포메이션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 뉴발란스의 태그, 턱에 있는 태그에도 까만색 점으로 442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뭐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까만색 점이 들어가 있었고요. 요 뒤축에도 여기 까맣게 그 작은 엠보싱 홀들이 보이시죠? 이것도 역시 442로 이 모델의 그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디자인상으로 숨겨놨습니다. 대개 이런 정도의 축구화들이 나오게 되면 무슨 그 메시, 스피드 메시다 아니면 스프린트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도움이 되고, 축구화를 설명하는 것들이 우선 기술적 컨셉들 뭐 스피드 메시냐 아니면 뭐 텐션 테이프냐 아니면 뭐 폼팟이냐 아니면 뭐 데몬 스킨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도움이 되지만, 이 축구에는 그런 용어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없어요, 설명이. 그냥 천연 가죽, 캥거루 가죽 접촉부, 그 다음에 뒤쪽은 그냥 인조 가죽,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 뭐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에 잘 맞도록 그 라스트나 핏 같은 것들이 조정이 돼 있다, 아니면 뭐 이런 통에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개선이 됐다,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뒤에 축에 나와 있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텅에서 이런 것도 아시죠? 이런 것도 이렇게 심고 나면 이제 발목이 움직일 때요 텅이 갖고 있는 것들 일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 발이 접히거나 이렇게 발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일 때그 발목의 움직임을 저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디테일,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안쪽에 메쉬가 들어가 있다는 정도는 설명이 나왔지만, 옆쪽에 신발끈이 있는 부분들에 이런 그 충격을 완화해주는 패딩 처리가 되어 있다. 굉장히 부드럽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보니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이 뉴발란스 축구화 사사이 모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들, 좋은 특징들. 그러나 이 특징들이 그 제품 속에서는 뭐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래서 마치 무슨 그 새로운 기술이 전혀 없는 그냥 뭐 캥거루 가죽으로 신을 수 있는 정도의 모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기본기에 충실한 축구화다 하는 점이 이 제품의 제가 봤을 때 느끼는 키포인트고, 좋은 점이라고 이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지금 풀 캥거루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서 출시된 가격이 다른 축구화들의 최고 뭐에 비하면 비교적 저렴해요. 그러니까 미즈노 모렐리아가 보통 일본에서 18,500엔 뭐그 정도 출시가 되면 이 축구화는 한 17,500엔 정도 출시가 되는 제품이어서 일본 내에서는 뭐 미즈노 모렐리아랑 거의 비슷한 동급 정도가 되지만 다른 브랜드는 보통 이제 뭐 25,000엔 일본에서는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지금 뭐 25만 원, 26만 원대, 뭐그 정도 아니면, 그렇죠. 예, 프레데터가 지금 한 거의 30만 원대가 됐고, 나머지는 여전히 23만 9천 원대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26만 9천 원 이런 식인데 비하면, 한국에서 물론 나오진 않지만, 17,000엔 정도니까, 지금 뭐, 환율을 따지면 한 18만 원 조금 더 넘을 가격이긴 하지만, 가성비로 본다 그러면, 오래 비교적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무난한 축구화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그 외국의 유명 선수들이 신는 엘리트급의 모델이 30만, 40만 원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좋다고 기대를 하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까. 그런 거에 비하면 비교적 안정되고 편안하게 신을 수 있고 오래 신을 수 있는 축구화. 그러면서도 무게감 아니면 전체적인 축구화로서의 기본적인 성능은 다 구현될 수 있는 축구화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축구화들은 한 번쯤은 언젠가는 한번 거쳐야 되지 않나, 축구화 매니아라고 하시면. 네, 그런 차원에서 역시 또 올해 또 사사이 모델을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뉴발란스 사사이 일본 사사이 프로죠, 정확한 명칭이 사사이 프로 제품에 대한 리뷰였고요. 네, 다음에는 미즈노의 제품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